해봐야지 알 것 같아. 오! 빵! 빵! 아예 그냥 덮는 거. 어떤 작업을 해도 다 정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시지 않... 자, 요 투아렉은 지난번에 헤드를 탈거를 하고 이 블록 면을 청소를 해봤어요. 근데 청소를 했더니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블록 면이 이렇게 곰보가 되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게 이런 정도는 헤드 가스켓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심각한 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굉장히 곰보가 많이 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는 엔진 교환 그리고 아니면 여기를 그 모래약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용접을 해서 살을 올리고 다시 이게 평평하게 면을 쳐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만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안들이 있는데 현재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이고, 여기를 용접을 해서 살을 올려도 여기를 평평하게 깎으려면 사실 머신에다 올려놓고 깎아야 되는데 지금 이걸 좀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요거는 지금 이 상태로 조립을 하면 지금 여기 냉각수 라인이 이 위쪽 라인은 이미 이제 냉각을 하고 순환해서 워터펌프로 들어가는 라인이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죠. 이 라인은 냉각이 돼서 실린더의 온도를 식혀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찬물이에요. 그래서 찬물과 뜨거운 물 사이의 요 간격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터지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여기 자체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압력이 차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하긴 그런데 그렇다고 이대로 덮을 수는 없는 상태라 지금 여기는 그래 다행히 이쪽 면은 멀쩡해요. 요 면이 가장 중요한 압력이 차는 부분이라 근데 여기가 문제라 요거를 좀 연구를 좀 해볼게요. 빵! 주물은 어차피 금속 성분이기 때문에 녹물이 발생이 될 소지는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주행 거리와 부동액 관리의 부재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액엔 부식 방지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넣어도 바로 부식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뭐 부동액이 오래돼서 부동액 자체의 어떤 부식 방지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하수를 넣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냉각수를 보충하면서. 그러니까 뭐 차주분이 집어넣었다라기 보다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무튼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이 부식이 된 가장 큰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식 정도가 심해서 이 블록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쪽 편은 그래도 이쪽에 여기도 곰보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은 여기 살이 남아 있는 상태라 여기는 조금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아주 썩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런 면들이 깔끔하지 않아요. 네, 이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여기 용접을 해서 살을 입히면 저쪽 하면 이쪽도 같이 해줘야겠죠. 이렇게 살을 입히고 평평하게 갈아내는 게 이제 그 다음 숙제죠. 요거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수리를 할지 한번 영상으로 다시 남겨볼게요. 되겠어요 이거? 되긴 되겠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아씨 하고 나서 평평하게 깎아내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네 부식 때문에 용접이 조금 부분을 끓을 수 있어요. 최대한 좀 클리닝 좀 작업하고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워낙 실력이도 있으니까 믿어봐야지 뭐. 수학에 준비해놓고 한 명이 아예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 밑에 불똥 튀면 불 안 붙을까요? 불똥이야? 특수용도 불똥은 안 튀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튀어나온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 닦아내면서 높이를 맞출 수 있거든요. 제가 간 이유는 그 기공 같은 게 또 숨어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농업하면서도 기공이 그쵸. 이게 지금 보습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맞아요. 안에 기공 같은 것도 같이 용접하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보니까 괜찮긴 한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주면 훨씬 낫죠. 지금 어차피 이거 숫돌 갖고 하루 종일 갈아야 돼요. 밀링으로 안 할 거면 밀링으로 하려면 이제 이게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원래 이게 막 우들투들 했었으니까 이게 요것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잡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실리콘 또 뿌릴 거예요. 뿌려서 하는 게 있어요. 또 이제 내가 숫돌 사올 테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숫돌로 밀어야 돼. 아 그래요? 이게 평평한 면으로 밀어야 여기가 깎이고 아 좀 높게 만들어. 그치 그렇게 돼야 되잖아. 여기 약간 살을 높여놨으니까 그래야 이게 이제 깨끗해지지. 이런 거 되면서 있어요 이게. 네, 되면서 하시면은 이제 가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재는 게 있어서 이거 있어요. 이거 비싸요. 이거 진짜 비싸. 왜요? 이게 얼마나 할 것 같아? 뭐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짜리 싼 거야. 그래요? 보통 한 30-40만 원이야. 이거 하나가. 정밀도를 요하는 거라 용접 잘해. 그치?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아. 여기 없을까? 연마석 여기는 있나? 연마서 큰 거 있나? 한번 물어볼까? 네, 어서오세요. 네, 연마서 혹시 큰 것쯤 있나요? 연마석이 예. 그 콘크리트를 갈아낼 건가요? 네, 쎄 갈 건데 몇 인치가 필요한가요? 아, 인치는 모르고 좀 보고 좀 사고 싶은데 이런 사이즈의 그대를 갈 거예요? 두꺼운 거, 돌, 두꺼워요? 네, 두꺼운 거. 이렇게 들고서 이게 평평하면 좀 갈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이렇게 이거만 빨아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연마석 좀 큰 거 있나요? 직경이 약간 크고 좀 두툼한 거 그런 건 없어요? 아 이거 더 큰 건 없어요? 아 이거 오 오 좋은데요? 연마석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 좋은데 현재 구할 수 있는 게 요만한 거라 요거 떼내고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평평하게 해줘야 돼요. 얼른 가자고요. 빵! 빵! 제고기 맛이다. 진짜 맛이. 그래, 이 맛이야. 원래 헤드 작업을 할 때 이 뒤쪽에 타이밍 케이스 여기를 탈거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것도 탈거하고 프론트 케이스도 다 탈거해가지고 이게 면을 좀 일정하게 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게 이제 밀링으로 밀어야지 제일 정확하긴 한데 밀링으로 밀려면 피스톤까지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엔진을 완전 분해 조립을 해야 되는 작업이라 그 밀링으로 밀지 않고 돌로 여기를 갈아서 튀어나온 면을 요 옆에 벽면과 동일한 높이로 어느 정도 갈아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블록뿐이 아니라 헤드 면조차도 동일하게 헤드 쪽도 이렇게 해서 평평하게 해주고 물론 이제 밀링하는 것만큼은 당연히 못해요. 다 뭐 이제 당연히 여기를 몇 연마를 딱 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사실상 지금 금액보다 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차값을 훨씬 능가해 버리거든요. 잘못하면 일단 이거 갈아서 수평을 좀 잡아줄게요. 엔진 좀 잡아줘. 점심때쯤이면 끝나겠다.
여기 이게 걸리잖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걸리거든. 아... 튀어나왔잖아. 손으로 잡았을 때. 아 그러네요. 이 튀어나오면이 갈아줘야 돼. 이게 살을 더 추가로 입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이면을 뭐 용접에서 흔히 모래약이라고 하는데, 폐이면을 용접을 해서 살을 입히고 그 입힌 살을 다시 갈아내서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데에도 보면, 제가 이 돌로 이렇게 갈다 보면 이런 데도 약간씩 휜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했을 때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다 갈려 있는데 여기는 아직 까맣죠. 여기가 아직 약간 파여 있는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했을 때 이 면들이 깨끗해져야지 사실상 평평한 건데, 여기가 아직 안 갈렸죠. 여기 턱이 여기 아직 있는 거예요. 블록을 이렇게 연마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경우에 새 엔진을 교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차선책은 이제 뭐 중고 엔진을 가지고 보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지금처럼 여기 용접을 해서 밀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처럼 용접을 해서 이렇게 돌로 갈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차선책은 아예 그냥 덮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새 엔진을 꼈을 때 비용 부담은 차값보다 더 많이 나와요. 월등하게. 그리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밀링을 하게 되면 이 안에 크랭크샤프트랑 피스톤까지 전부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주분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사실 피스톤까지 빼서 작업하면 사실상 이건 전체 작업이 되면 한 1,000만 원 중반대까지도 작업이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차값에 비례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비용 비례 효율이거든요. 비용 비례 효율.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 이게 정석이네 아니네 그런 댓글들이 항상 달려요. 정석 아니에요. 정석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차량 수리비 1,5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면 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정석이네 아니네 뭐 FM이네 아니네를 따지시려면 사실상 엔진을 새 걸로 바꾸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도 다 정석이 아니에요. 보통 차주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태의 작업들이 맞네 틀리네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고, 이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엔진을 새 걸로 안 바꾸고 얘를 밀링을 해서 하는 작업보다 작업의 비용이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갈자고? 계속 갈아야지 뭐. 여기도 보면 이런데 수평이 안 만졌던 거야. 이게 안 갈리잖아 여기. 네네. 가스켓이 여기가 터졌었잖아. 네. 아. 근데 여기 아직 안 갈리잖아 계속 수평으로. 네. 해도 그 얘기는 여기가 약간 지대가 낮다는 거거든. 이 부분이 턱이 전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좀 더 갈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데 까뭇까뭇한 것도 거의 대부분이 없어져야지 이게 수평이 맞춰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힘들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묻은 돌가루들은 최대한 에어로 불어서 세척을 하고, 요 뭐 물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다 열려 있는 상태라. 아이고. 지금 일단 여기에 녹나 있는 거는 완벽하게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만 좀 제거를 하고 조립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동액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부동액 자체가 원래 녹방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부동액을 다시 교환하거나 해야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안에 있는 녹까지 저희가 제거를 할 수 없어요. 저걸 제거하려면 아주 독한 화학약품을 써서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걸 써도 안 되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는 부분만 제거하고 조립해야 돼요. 계속 갈자고. 근데 그래도 여기 가까워지잖아. 끝이 보이지 않아? 이게 없어져야 돼.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실제로 물이 줄었던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 여기는 실제로 폭발 압력이 이 냉각수 라인과 전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면 냉각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이 차 처음에 들어왔던 이유는 냉각수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마감이 잘 돼야 되고, 헤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연소실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들이 마감이 잘 돼야지 이 작업이 말끔하게 작업이 돼요. 아이고 힘들다.
따끈따끈해. 조금만 더 갈면 될 것 같아. 빵! 빵! 용접한 부분에 표시가 거의 안 나죠, 이제? 아, 힘들어. 아, 힘들다. 와이어 브러쉬 갖다가 이쪽에 최대한 닦기는 했는데 잘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최대한 닦을 수 있는 데까지만 닦아봤어요. 제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실린더 블록은 수평까지 고려해서 연마석으로 연마했고 요 부위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까지 용접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여기는 일단은 덮어주고요. 여기가 제일 심했으니까 이 자리는 저희가 연마를 했어요. 연마를 했고 지금 안에 청소하고 싹 조립할 준비를 해놨어요. 실린더 헤드는 헤드 부분에 이 면도 뒤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마석으로 연마를 하고 이제 수평자로 재서 이 간격을 한번 재볼 거예요. 재보고 문제가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차가 히팅을 했었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속 준비해서 이제 조립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검사의 시간이잖아. 네. 긴장되네.